마지막 대사가 몇 년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뭐? 진짜 소소하다. 쌍황탕에는 김치와 깍두기죠. 너무 맛있다. 알아봅시다. 조시! 다음이 컴마운트 홀몸이 아니다 보니 결국은 완전히 덥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맨하튼 투어 전에 아침 일찍 설렁탕을 먹으러 왔어요.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뜨거워. 고기랑 야채들이 가득한 설렁탕. 밥도 말아주고. 진짜 잘 먹고 간다. 조씨가 온 게 신기해서. 아, 여기 온 게? 맨날 안 오려고 그러고. 못 왔지, 오고 싶어도.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오, 지하철. 아, 맞아. 부모 옛날에 스위트에서 올 때. 네. 빈속에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빈속에 탔어. 되게 죽을 뻔했어. 그 정도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배가 고프셨어? 어지러워. 멀리. 뜨거우니까 그릇에 덜어 먹으라고 했어요. 깍두기 진짜 맛있어. 얹어서 먹어. 조씨 그릇에도 깍두기를 얹어줬어요. 설렁탕을 제대로 먹을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네요. 저는 이제 한국 음식 더 좋아하겠다. 응, 엄청 좋아해. 맛있다. 오, 잠깐만.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한국 입맛에 맞춰줬다가 미국에 오니까 다시 짜게 먹더라고. 짜게 먹으면 안 돼. 응. 넌 짜게 안 먹대? 간이 딱 좋은데. 빠진데 나도? 김치. 설렁탕에는 김치와 깍두기죠. 너무 맛있다. 당면과 고기가 듬뿍 들어있었어요. 밥그릇에 한 스푼, 두 스푼 푸는 조씨. 시원한 국물 한 입에. 김치 너무 맛있다. 밥과 고기, 당면을 곁들여 한 입에 쏙. 땅콩이가 춤을 추고 있어요. 조씨도 한 입에 쏙. 야, 갈 때 멸치 뭐 볶아 뭐 이렇게 밑반찬 좀 할 때 가져가. 너무 좋아. 뭐 먹고 싶은 걸 온 리스트를 얘기해. 알겠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주겠다는 고모. 멸치볶음? 멸치볶음 좋아. 뭐 간장이 한 거, 고추장이 한 거. 간장이 한 거. 이거 동네에도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응? 동네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맨날 가겠어. 근데 거기는 그 식당은 이렇게까지 못 만들어. 국물을 종이로 못 쓰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진짜 우려내서 만든 것 같진 않아. 왠지 아면 한국 사람 입에만 맞출 수가 없잖아. 여러 사람 입에 맞추려 보니까 맛있어. 아그만 냉동돼서 구해가지고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 패드로 파는 거 있지. 콩나물도 다 냉동된 거. 모든 걸 냉동된 걸 그냥 해동시켜서 팔더라고. 밀키트에다가. 밀키트에다가 그걸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거지. 근데 외국인들은 먹는 거야. 한국에서 맛있게 안 먹어봤잖아. 없어? 그래가지고 냉동돼 담는 거 못 갖다 봐가지고. 이거 You know my favorite. I don't think they have it here. 맛있어? 뭐해? 아, 뭐해? 저녁에는 곱창 먹는다고 얘기했어. 이거는 인타하신 그날. 왜 곱창 스토리 있더만. 완전 거기는 곱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너네는 완전 곱창만 먹으려면 곱창만 먹는 데가 있습니다. 싹싹 긁어먹기 위해 뚝배기를 세웠는데 본인 뚝배기도 세우는 조씨. 입에 맞나 보네. 내일은 우리 백수 먹으러 갈까? 백수?
오리도 있고 다 있는데 예약하면 돼. 좋아. 형 이렇게 요거트를 주네요. 설렁탕 든든하게 먹고 맨하튼 투어 시작. 이런 엠파이어나 그 이 원월드 빌딩을 갖다가 전부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로다가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하튼은 워싱턴 스퀘어 파크. 아직은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오신 관광객분들도 추워서 버스로 빠르게 피신. It's freezing out here, gosh. Let's go. We have to be back to the bus by 19. Oh yeah, please. 거기 dog park. Oh, let's find some jindo. Should be some jindo here. 뉴욕에서 진돗개를 볼 수 있을까요? 이 공원에는 없는 것 같아요. looks like they're very happy. 브루클린 다리로 이동. 버스 투어이기 때문에 다리를 걸어서 걷지 않고 버스로 건넙니다. 임산부라 멀미약을 못 먹으니까 멀미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워서 조시 어깨에 기대서 낮잠도 잤다가 창밖에도 구경했다가 결국은 완전히 덥다. 홀몸이 아니다 보니 체력이 급격히 저하가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땅콩이도 멀미할까봐 속으로 엄마는 괜찮단다, 즐겁게 투어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크루즈 선착장 도착. 바로 뒤에 보이는 게 맨하튼 뷰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버플 뷰이지. 조시, 땅콩이와 함께 탈 크루즈가 도착했습니다. 1층에 앉았어요. 설렁탕을 맛있게 먹었는지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를 올려먹고 나갈 준비를 했는데요. 밖은 너무 추우니 조씨가 사진을 찍어 오겠다고 했어요. 강풍을 버티며 정자세로 사진을 찍는 조씨. 드디어 자유의 여신상 앞에 도착했어요. 그 누구보다 빨리 나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 사진을 찍고 있는 조씨. 안에서만 보기에는 아까워서 밖에 나가기로 했어요. 나가봅시다. 조시! 가방끈에 구겨진 코트와 함께 조시를 찾아 나섰는데 북적이는 인파 속에 지나고 지나 조시를 발견했어요. 사진 찍기 딱 좋은 곳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조시. 드디어 둘의 투샷. 아 아니죠. 뱃속에 땅콩이까지 해서 셋. 뉴욕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던 이 남자. 조씨는 애국자이기에 이런 역사적인 것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나 봐요. 조씨가 그렇게 찍었던 자유의 여신상. 저희한테는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동상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머니에서 요구르트를 꺼내는 조씨. 식당에서 후식으로 준 요구르트인데 조씨가 저 준다고 안 먹었어요. 멀미를 요구르트로 날려버렸어요. 미국 크루즈에서 황금 요구르트를 마시니 멀미가 싹 가네요. 그대로 원샷. 그렇게 벌써 맨하튼에 돌아왔어요. 뒤에 있는 맨하튼을 등지고 마지막 셀카. 구독자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눈에 맨하튼을 보시고 즐기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World Trade Center 옆에는 여기 희생자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여기는 2001년도 9월 11일에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이후로 억울하게 희생하신 분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기도하시고 꽃과 미국 국기를 꽂아놓고 갑니다. 여기는 웨스트필드 몰이에요. 좀 추워서 자켓을 사든 패딩을 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워서 코까지 빨개졌어요. 모래 가서 자켓이나 패딩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켓? 조씨가 언더아머 사줬어요. 자켓을 사고 점심으로 씩씩버거를 먹으러 왔어요. 주문 후에 기다리는데 갈렙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뉴욕에 와 있는 동안에 갈렙이 푸우를 봐주고 있거든요. It was 32 for everything. 32. So wait, hold on. We got two burgers, one fries, one shake, one shake, one free. Yeah. 32. What do you think? Reasonable? Mm-hmm. I mean, it's 2 o'clock. It's almost over. We have been almost everywhere. Yeah. Wow. It's worth it. $300 worth it. For each person? I think so. Or, I don't know. I think 150, right? Hungry. Come on, we still need our order. Everyone has ordered. We have to leave soon. Bodingtang과 계란찜. 곱창, 대창 2인분씩 총 4인분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대창이고 자잘하게 대창 2인분. 와, 지난 2년간 꿈에서만 보던 곱창과 대창을 이렇게 다시 만났네요. 한국에 있었을 때 조 씨랑 참 많이 먹었는데 조 씨도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고소한 이 냄새. 사실 한국에서 곱창을 자주 먹었었는데 대창은 기름기가 많다고 해서 안 먹다가 오늘 처음으로 먹어보는 거예요. 대창 첫 한 입.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 이래서 사람들이 대창 대창 했던 거군요.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I 이제 이해를 하겠대요. 왜 이렇게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는지. 너무 먹고 싶어하니까. 대창 2인분을 더 추가했어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대창은 이거면 될 것 같아. 끊기면 안 된다고 미리 더 시키자는 고마워. 너 있잖아, 이거 한 번 순대기 시작하잖아. 계속 먹어준다? 너무 맛있어. 고소해서. 아니, 이거 아예 미리 시키게. 네. 밥을 몇 개나 먹는 거야? 2개. 아니, 2개 모자라. 아니, 2개면 돼. 고모는 밥 2개, 이모는 밥 3개는 볶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삼겹살 2인분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총 8인분. 삼겹살은 쌈장이기에 쌈장과 마늘을 달라고 했어요. 삼겹살이 구워지는 동안 대창으로 입가심을 해주고 이미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이 만찬을 놓칠 수 없기에 대화하면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먹고 또 먹고 드디어 다 익은 삼겹살까지 한 입 쏙. 제이야, 많이 먹어. 몇 개 드릴까요? 세 개요. 세 개요? 두 개. 밥 두 공기 대 세 공기. 너 뻥뻥밥에 끝이 뭐야? 밑에 막 누룽지가 들어있잖아. 볶음밥의 꽃은 누룽지라는 이모. 여기 홍보대사.
양파로 혀를 달래주고 결국 밥 세 공기로 볶음밥을 시켰어요. 와, 와, 소뚜껑에 볶아 먹는 삼겹살 김치 볶음밥. 와. 찍고 있니 지금? 네. 더 기다리면 바삭해서 맛있을 텐데 비주얼이 못 참고 한 입 드는 조씨. 저도 못 참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볶음밥을 그릇에 덜어 먹기로 한 조씨. 그럼요.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더 그리운 걸요. 진짜 맛있다. 진짜 고소하다. 바삭바삭 씹히면서. 양념게장 소스를 볶음밥에 올려 먹었는데 최고의 조합이었어요. 달달한 맛도 있고. 조씨 많이 먹으라고 볶음밥을 그릇에 덜어줬어요. 그런데 배가 많이 부른가 봐요. 마지막 얼큰한 오뎅탕 한 입. 그리고 마지막 볶음밥 한 입. 또 보자. 애굽장 닮으셨어. 고마워 진짜. 아,